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겠습니다. 모든 것이 싫고 환멸나고 닭골 보기 싫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당신도 싫습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 당신에게 따지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 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벨론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흡언보다 날세고 해걸음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세게 날아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흑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겠죠. 그렇지만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벌하시려고 바벨론을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불꽃같이 다 보시지 않습니까?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고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우리처럼 무고하고 착한 백성을 삼키는데 왜 조용히만 계십니까? 우리들이 바다의 물고기입니까? 악한 사람들이 낚시로 우리들을 낚아올리고 그물로 우리를 사로잡고서 좋아서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그물 덕분에 넉넉하게 살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한번 제대로 말해보세요. 제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든지 아니면 경비초소에 올라가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에게 납득할 만하게 말해보세요. 좋다. 너는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는 계시를 기록해라. 똑똑히 기록해서 후세 사람들, 심지어 2600년 후의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정확히 기록해라.
이제 더 이상 뉴스 못 보겠어. 짜증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한심하고 짜증난다. 오빠, 짜증 그만 부려. 정치 신경 쓰지 말고 오빠 할 일이나 제대로 해. 야,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너 같으면 화나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나라 법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법은 완전히 솜방망이이고 정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마음 비워. 나는 휴학 한 번 더 할 거야. 어차피 대학 졸업해도 빚쟁이일 뿐인데 짜증내면 뭐 하겠어? 이번 생은 이런 거지 뭐. 세미 오빠도 있는데 뭐. 오빠? 너희들 영끌이 뭔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말이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27년을 한 푼도 안 써야 서울에서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 영혼까지 끌어모았는데 27년이 지나면 집값이 더 올라 있겠지. 형, 의정부는 훨씬 싸. 안 그래도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사는 게 참 힘들다 정말. 어? 오빠, 이거 타디스 소리 아니야? 에이미 또 볼 수 있겠다. 히히. 나 티처 후 되게 기다렸는데. 어서 나와요. 어서. 에이미. 지금 빨리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왜 그렇게 서두르시는 거죠? 일단 어서 서두르세요. 이리로. 지금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는데 우리에게도 관련이 있는 계시래요. 그래서 얼른 가야 해요. 늦으면 안 된다고요. 오늘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오늘은 호박국 선지자예요. 호. 호박국 선지자라고 말하려고 했지? 그거 아재 개그야. 유치해. 미안해. 자, 설정이 끝났어요. 우리는 지금 2630년을 거슬러서 올라갈 거예요. 장소는 이스라엘이고요. 하박국 선지자를 만날 거예요. 곧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려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박국 성경 읽어봤어요? 들어보기는 했어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거 하박국에 나오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것도 하박국에서 읽은 것 같아요. 오빠, 그런 것도 알아. 대단하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 내가 찬양 인도할 때 자주 고른 곡들인데 둘 다 하박국에 나오는 가사였군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거 율동곡인데. 그럼 하박국 선지자는 흥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교회 오빠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찬양 인도도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은 잘 모르는 그런 유형이네요. 너무 그러지 말아요. 요즘 교회에서는 교회 오빠들도 가나안 성도가 되고 있대요. 우리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가 봐. 2630년을 거슬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가 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죠. 서울 우유 같은 젖이 흐르는 곳이죠. 난 딸기 우유가 좋은데. 아니면 저지방 우유. 지금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잘 들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해졌고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만큼 정의가 무너졌어요.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과 지도층의 타락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세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화가 나 있어요. 현실도 고통스러운데 그 사회를 멸망시키는 바벨론도 못지않게 잔인하고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흔적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며 원망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해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들의 티처가 되어 주실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세요. 자, 지금 출발할게요. 우와. 하박국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저기 보이는 답 꼭대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하박국 선생님에게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우린 저 꼭대기로 올라갈 거예요. 혹시 엘베는 없나요? 근데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큰일이네요. 바벨론 병사들이 벌써 이곳까지 왔어요.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저 바벨론 병사들은 아시리아를 물리친 병사들이에요. 제가 가서 제압을 할 테니 여러분들은 얼른 탑 꼭대기로 올라갈 준비를 해요. 꼭 조심하세요. 어서 이리로 와서 올라가세요. 어서요. 하박국아, 이 묵시는 바벨론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바벨론의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반드시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지옥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라고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내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털리지 않겠느냐. 내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내가 털릴 차례다. 내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한다 라고 할 것이다. 내가 문민족을 깨어서 망하게 한 것이 너의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이고 너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 밤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라고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에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홧김에 이웃에게 술을 퍼먹이고 술에 취하여 골아떨어지게 하고는 그 알몸을 헤쳐보는 자야 너는 망한다 라고 할 것이다. 영광은커녕 실컷 능욕이나 당할 것이다. 이제 내가 마시고 골아떨어져 내 알몸을 드러낼 것이다. 주의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잔이 내게 이를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내가 레바논에서 저지른 폭력이 이제 내게로 되돌아갈 것이다. 내가 짐승을 잔인하게 죽였으나 이제는 그 살육이 너를 덮칠 것이다.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땅과 성읍과 거기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우상이 무엇에다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나무더러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자들아 너는 망한다. 그것이 너를 가르치느냐. 기껏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 그 안에는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저 실례합니다. 아,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님 맞으시죠? 그렇습니다만 당신들은 누군가요? 설마 바벨론에서 오셨나요? 아니에요. 믿으시기 어렵겠지만 2600년 후에 미래에서 왔어요. 아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희도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는 것도 가능하네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만나러 오셨죠? 저기, 세 명의 청년들에게 선지자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저희들에게 딱 하루만 성경 선생님이 되어 주실 수 있나 해서요. 제가 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도울게요. 이리로 올라오세요. 탑꼭대기라 좁지만 조심히 올라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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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박국 선지자님. 아니, 하박국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저희들에게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글쎄요. 제가 선생이 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격이라니요. 근데 왜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오신 거예요?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려요. 제 이름이 하박국인데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혹시 호박국과 관계가 있나요? 오빠, 재미없다니까? 제 이름의 뜻은 매달리다 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매달린다는 건가요? 저는 이 세상의 문제에 매달려 있었죠. 그래서 이 탑까지 온 거고요. 매달려 있었다면 지금은 매달리지 않은 건가요? 다 해결된 건가요? 네, 하나님이 답을 주셨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나요? 사실 저는 하나님께 따지려고 이곳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고요. 아니, 선지자님도 저희처럼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군요. 제가 매달렸던 문제는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에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나쁜 사람들이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가였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한 나라를 심판하신다는데 왜 더 잔인한 나라가
심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해결은 되셨어요? 네, 해결되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지켜보고 계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잘 살지 못했군요. 아니요, 오해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믿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믿음의 결과가 십자가지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겠다는 믿음을 우리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사는 거죠. 놀라운데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는다는 게요. 이제 이해되네요. 제가 로마서 1장 16, 17절을 암송하는데 그 구절도 이제 이해가 됐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도 이해가 됐어요. 그럼 바울사도가 하박국 선생님을 인용한 거네요? 맞아요. 루터도 이 구절을 인용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라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믿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게 이 현실에서 주시는 답이겠죠? 그거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던 힘도 하박국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박국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가 매달렸다가 얻었던 해답으로 살아갔군요. 하나님의 믿음. 근데 미안한데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해요. 벌써요? 벌써 가야 된다고요? 오늘 액션씬이 많아서 촬영 분량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부터는 촬영 분량을 좀 조정해야겠어요. 아쉬워요. 힝. 아쉬우면 예레미야 드라마 3부와 4부를 보세요. 하박국 선생님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걸 보시면 제가 왜 하나님께 화가 났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좋아요. 이것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신다. 셀라,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그에게서 나오는 빛은 밝기가 햇빛 같다. 두 줄기 불빛이 그의 손에서 뻗어나온다. 그 불빛 속에 그의 힘이 숨어 있다. 질병을 앞장세우시고 전염병을 뒤따라오게 하신다.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는다.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난리를 만났구나. 주님,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시는 것입니까? 강을 보고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바다를 보고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구원의 병거를 타고 말을 몰아오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며 힘껏 잡아당기십니다. 셀라, 주님께서 강줄기로 땅을 조각조각 쪼개십니다. 산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립니다. 거센 물이 넘칩니다. 지하수가 소리를 지르며
높이 치솟습니다. 주님께서 번쩍이는 화살을 당기고 주님께서 날카로운 창을 내던지시니 그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 섭니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땅을 주름 잡으시며 진노하시면서 나라들을 짓밟으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 버리십니다. 셀라, 그들이 우리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에 숨어있는 가엾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입을 벌릴 때에 주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꿰뚫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저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오늘도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에게 정말 큰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양의 의미가 앞으로 두고두고 기억날 것 같아요. 그럼 다음부터는 천연 분량을 잘 고민하면서 만나기로 해요. 믿음으로 잘 살기를 응원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티처들을 만나요. 그럼 일단 안녕.